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풍입니다. 자, 리딩 파워 속독속해 18-4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자 볼케이노 화산 자 화산이 자 had not violently erupted 해서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자 가정법 과거 완료로 시작했어요. if 부절 had 자 pp로 시작했다는 거 여기 주의. 하지만 지금 콤마 뒤에 나오는 것은 자 조동사 동사 원형을 썼다는 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그럼 가정법 혼합 과정이죠. 자 혼합 과정을 썼다는 거 굉장히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좀 설명을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화산이 자 had not violently 부사죠. 격렬하게 자 분출 하지 않았더라면 어디에서 in the middle of 중간이죠. 자 퍼시픽 오션 태평양에서 분출하지 않았더라면 자 글로리어스는 멋진 자 하와이의 해변들은 아마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가정법의 지금 혼합 가정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전에 만약에 이것이 안 일어났다면은 이제 왔을 때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이것이 존재 못했을 것이다. 그러면은 가정법 과거 완료의 차이는 약간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정법 과거 완료에 만약에 would have not existed 해서 조동사 have pp로 끝나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혼합 과정이란 거 여기 주의하시고 다시 한번 자 만약 허리케인이 did not blow 불다. 자, 허리케인이 불다가 아니고 불다죠. 불지 않았다라면, 자, blown away, 자, blown까지 away 하면, 불어서 없애지 않았다라면, 자, pollutant는 오염물질. 자, 그리고 tear down, 찢어 없애다. 아, 지금 tear down은 부수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부수다. 자, 부수지 않았다라면, 자, weakened는 약해진이죠. 자, vegetation, 목초지 안 들어가네요. 목초지 또 안 들어가네요. 아, 죄송합니다. 목초지 그러면은 약해진 목초지를 없애지 않았더라면 자, the world beaches 자, 세계 해변들은 자, would 또 조동사 동사 원형 썼죠. 아마도 nearly 거의 자, so golden 황금색 자 그렇게 not이에요. 아마도 거의 황금색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까지도 다시 자 이번에는 가정법 시절 다시 보시면 자 if절에 자 did not blow에 과거 썼죠. 얘는 과거예요 가정법. 그래서 쭉 가시다가 콤마 찾으시고 이번에는 would 동사 원형에 그냥 가정법 시제에 과거로 썼습니다. 이게 과거. 자 그 다음 in similar way 유사한 방식 자 유사한 방식으로 자 뚜나미는 자 wash away 쓸어가요. 자 that 자 which was too weak to survive. 자 그래서 that은 that things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자 것들인데 이렇게 잡으시고 자 which was too weak to survive the waves까지 끊어주세요. 그래서 어떤 것들인지 설명들을 하면 너무나 투투죠. weak해서 너무나 약해서 자 생존 또 안 들어가네 얘들은 생존할 수 없었던 것들을 뭐를 더 파도들을 견뎌낼 수 없던 약한 것들을 쓸어간단 말이에요 쓰나미가. 자 그리고 실제 주어 다시 넣으면은 자 쓰나미는 자 리클레임 회복 시키는데 those shoreline 그러면은 그런 해안선 을 for nature 자연을 위해서 회복시켜요. 쓰나미가 항상 나쁜 일만 하는 거 아니란 뜻이겠죠. 좋은 면도 있다. 자, 구스에서는 명사예요. 주어로 선. 자, 선이라는 것은 result 셀 수 없죠. 종종은 지금 빈도 부사가 일반 동사 앞에 썼고요. 자, result from 결과인데 악. 자, 악으로부터 오는 결과예요. 자, 그래서 동격으로 썼어요. 이 악이라는 것은 자, concept 개념. 이 개념인데 이 개념은 not often appreciated 그러면 종종 감사 되지 않거나 인정 되지 않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에 의해서 누구나 악을 싫어하죠 이런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horror of world까지 horror가 또 주어죠. 공포 자 공포 s 들어갔죠. 공포들인데 of world 전쟁의 공포들도 가지는데 그들의 upside예요. 그래서 반대말이 우리 downside죠. downside가 우리 결점이겠죠. 업사이드는 어떤 뜻으로 해석하냐면은
장점이 있다. 자, as 뭐뭐처럼이죠. 자, happened 일어났던 것처럼 is destruction 파괴. 자, 파괴인데 of 일본과 재팬의 파괴. 일본과 재팬이란다. 일본과 독일의 파괴. 자, during 뒤에 구 들어갔죠. during도 2차 세계대전 동안. 무슨 면죄부 주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은 별로 안 좋은데 이거. 얘들이 산산이 부셨다 다시 일어났다 이런 내용 나오죠 지금. 자, if forced is 말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아까? 전쟁의 파괴죠. 슈욱 가서 이 파괴는 force A to B죠. 자, force A to B 그들이란 말은 독일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이 to rebuild 하도록 시켰단 말이죠. 재건설. 자, 재일건설은 아니고 재건설이요. 재건설하도록. 자, 그리고 자, become 이 나라들은 자 되었는데 자 most dominant 가장 우세한 오 531으로 들어가죠. 우세한 주요한 하겠습니다. 경제 힘 경제적인 힘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In last half는 지난 50년 동안 네, 20세기에. 자 그래서 윗글의 주제는 자 나쁜 일이 나쁜 결과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을 가꾸기도 한다. 그래서 고난을 겪을수록 더 강해진다 이런 느낌으로 좀 쓰고 있죠. 이제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이렇게 화산이 폭발할 때와 우리 다 죽었어 하지만 더 앞으로 더 번성할 수 근데 화산재가 폭발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좀 땅이 안 좋지만 나중에 비옥한 땅이 되죠. 시간이 많이 흐르면 이런 식으로 파괴와 생명은 계속 순환된다라는 개념의 자연의 법칙이었습니다. 자, 그걸 우리 비키씨가 이쁘기도 하지만 칼도 들고 있죠. 이런 이중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쁜 측면에서 상기되는 좋은 것들."